작은 가죽 소품은 사용하면서 내 시간을 공유한 흔적을 남깁니다. 베지터블 가죽의 장점입니다. 베지터블 가죽은 시간과 빛에 의해 에이징되고 태닝이 진행됩니다.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변해갑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다른 느낌으로 변해가는 가죽 소품을 만들어 나와 내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꾹공방입니다. 내추럴 베지터블 가죽을 주 가죽으로 사용하며 가죽공예 기초 강의와 소품을 만들어 보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. 디자인부터 형지 만들기, 재단, 새들 스티치 손바느질로 가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가죽을 취미로 만들고 있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구들의 사용법과 제작 과정, 바느질 설명, 마감 방법 등 조금이라도 상세한 기본 도구 사용 설명과 초보분들이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가죽 소품 제작을 위한 꾹공방 스타일의 기초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에 보이는 소품들은 모두 같은 내추럴 베지터블 가죽으로 염색한 소품도 있고 컬러 가죽도 사용했습니다. 각 소품마다 만들어진 날짜가 다릅니다. 사용하면서 가죽 보호 크림도 발라주고 관리한 소품들입니다. 꾹공방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죽 소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